진짜 당당하면 그래놓고 자기들이 했다고 할 거예요. 했냐니까 절대 안 했다고 하다가 소시오들의 전형적인 그 있죠? 증거 나오면 인정합니다. 신기하게 증거 나오기 전까지는 깜짝 놀래요. 그럴 리가. 근데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들은 속아요. 저 정도 놀래는 거 보면 잘못된 역지사지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인 줄 알고 말 아니겠구나. 증거 딱 내밀면 말딱 바꿉니다. 어디까지 바꾸느냐? 증거 나온 데까지만 딱 인정해요. 증거 없는 건또 발뺌합니다.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오래 시청, 몇 년간 시청해 보다가 느낀 결론이 한결같아요. 이 소시오 범인들은. 딱 깜짝 발로 차고 억울하다고 울고 막 책상에 머리를 박고 다 합니다. 근데 증거 딱 내밀잖아요. 하다가 여기까지는 맞다. 증거 없는 거는 눈치가 겁나 빨라요. 딱 수사관이 증거 없는 거 같잖아요. 말 바로 바꿉니다. 증거 있는 줄 알고 뱉었다가도 증거 없는 것 같으면 눈치가 빨라서 증거 없는 것 같으면 말 다시 바꿉니다. 이렇게 이런 존재들하고 우리가 이런 마귀의 자녀들하고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지금 성령의 빚도 못 받으시면서 가서 싸우겠다고요? 100% 당합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 못 당해요. 왜? 여러분들은 차마 못할 일을 그 사람들은 해버리거든요. 차마 못하는 짓을 막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그쵸? 이기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법을 지켜가면서 하는데,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사람 어떻게 이겨요? 현상계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강자같이 보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무도한 사람들이, 무법한 사람들이 오히려 힘을 더 쓰죠, 당장에는. 근데 결과적으로 성령의 빛이 강해서 이 사회 전체도 선이 승리하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천국이에요.